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브리더입니다. 자, 오늘 나와본 곳은 바로 동계올림픽 개최지였죠. 평창에 탐험을 하러 나왔는데 큰일이에요. 탐험을 하려고 했던 대상지가 뭐 제방 공사부터 비롯해 가지고 그냥 아예 물길을 다 바꿔버렸는데요. 와, 굉장히 여러가지 어종이 나오는 좋은 서식처였는데 아하, 키워니까 공사를 하는 거겠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곳으로부터 한 3km 정도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 벌레 친구가 먼저 와 있거든요. 별명이 벌레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벌레 잡는 동호회에서 같이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쪽으로 물고기 잡으러 왔다고 해서 같이 합류해서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좀 많이 잡으셨나요? 아이고 고기가 많네요. 세미가 많아요. 세미가. 아 세미. 네. 이 친구 세미 많은 친구인가요? 아 세미 많아요. 이 친구가 아주 세미 많아서. 아주 욕심이 많구만. 그리디해. 네. 아 아까 공사를 원래 빠졌어. 또 빠졌어. 요즘에 물가에만 가면 빠지네. 아이고. 아이고. 족대도 박살났나? 아이고. 미끄러워. 아이고, 넉넉히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파. 아픈데. 이거 뭐야. 이게 날도래. 예, 집이에요. 아마 이 날도래는 애호목 날도래라고 하는, 공교롭게 애호목 날도래 학명이 아파타니아로 시작합니다. 속명이 아파타니아거든요. 지금 손이 많이 아파요. 잡았다. 무슨 물고기일까? 아하, 얘들은 금강모치. 모치라고 하면은 무슨 떡이름 같은데, 얘들은 금강모치라고 굉장히 조금 냉수성 어종이라고 그럴까요? 상류 쪽에 서식하는 아주 예쁜 물고기예요. 처음에 이제 금강산에서 채집이 돼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금강의 시스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게 돼서 국명도 이제 금강모치 이렇게 지어졌죠. 네, 아주 예쁜 미물고기입니다. 금빛으로 착착 이렇게 비늘이 빛나거든요. 자. 야, 빨리 가. 자, 요 친구들은 금강 모치. 이제 좀 어린애들이고, 얘는 좀 컸네요. 얘는 장 돌고기들. 아까 걔는 이제 제 족대에 잡히면 안 되는 친구래가지고 얼른 보내줬습니다. 족대질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명 몰기입니다. 아주 소란스럽게 어그로를 끌어줘야 되는데. 별로 물고기의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 이거 뭐야? 마자 새끼 같은데? 마자 새끼 같습니다. 맞아. 자, 수초지대 한번 대볼게요. 돌 뒤집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자, 뭐가 있을까요? 차차차. 여호. 역시 많은 물고기들이 숨어 있었는데 다 금강 모치 같습니다. 얘들도 이제 좀 상류 쪽에 서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서식처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아직 그래도 환경이 양호하게 보존이 되고 있나봐요. 뭐 새까나긴 한데 요 돌 한번 약간 의심스러운데. I could build a mansion. 쉬리들이죠. 얘들이 바로 쉬리입니다. 아주 좀 애기들인데 여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어종이죠. 색깔이 굉장히 채색이 많이 들어있네요. 예쁘다. 잘가. 뭐 좋은 거 잡으셨어요? 예, 라면 좀 드세요. 아이고. 라면땅이. 야. 이게 자연산 라면땅이거든요. 아이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뭉쳐있을까? 죽은 거 사체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식물 뿌리 같아요. 완전히 엉켜가지고 불 몇 마리야. 그래도 이 넓은 하천에서 어떻게 이 지네끼리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짝짓기를 향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몇 마리야? 한 세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엉켜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스스로 몸을 푸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매듭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 손으로 풀기도 지금 힘든데. 잘 풀리네. 자, 순간에 자,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해. 안녕. 아이고, 아주 얼굴이 깜찍한 친구가 잡혔는데, 풍갈이라고 하는 아주 누렇게 생긴 민물고기. 이렇게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매운탕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매운탕 거리로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잘 가. 와, 뭐 보석이 잡히는 줄 알았어요. 족대를 딱 들어 올리는데, 어이구, 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바로 놔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정말 수묵화를 보는 듯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 관상어로서의 어떤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여겨지는 종이거든요. 근데 쟤네가 서식처에 가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 많네. 그 서식처에만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서식처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절대 예쁘다고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돌고기. 전국 하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고기인데요. 돌 같은데 이제 붙은 조류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예요. 그런 찌꺼기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얘들을 먹으면 실제로 맛은 되게 안 좋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세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얼굴이 약간 댕청하게 생긴 게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세미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이 밑에 쪽으로 향해 있고 점 같은 것들이 이제 몸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배가사리. 이른바 강의 상류에 차가운 물을 선호하는 냉수성 어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서식처 파괴 같은 것들도 점점 일어나면서 이런 물고기들은 해가 갈수록 볼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친구는 참갈견이라는 친구인데요. 옛날에 뭐 한 2006년인가 201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갈견이가 이제 한 종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또 DNA 분석으로도 갈라지기 때문에 이제 별개의 종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한 뭐 대충 90% 이상의 그냥 구분법으로 눈에 빨간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눈알에 이제 빨간 점이 없으면 참 갈견이다. 무릎이랑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급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잡은 애들은 잠깐 보여드리려고 잡아놨으니까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겠습니다. 잘 가. 얼른 가. 자, 다 풀어졌죠? 물달팽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 오늘의 소감. 굉장히 좋았던 미물고기 서식처가 하나 아작이 났다. 그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또 여기도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목납자루를 잡아가지고 너무 놀랬다. 그 다음에 냉수성 어종을 조금 볼 수 있어가지고 즐거웠다. 끝!